하여튼 시험은 1차 위주로 먼저 해나가시고 1차가 50점, 평균 50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2차 공부에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대법 교수님도 워낙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나중에 아마 세법 교수님은 국세 한장 또는 지방세 한장 가지고 만들어주실 상황이실 거고 공시법은 등기법이 좀 어렵긴 어렵겠지만 지적법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좀 무난하게 점수 나올 수 있는 과목일 겁니다. 공법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대충 찍으면 설마 가락은 나오겠습니까? 이해만 잘 해놓으시면 공법은 좀 시험 출제할 게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을 좀 많이 해놓으시고 학개론도 같이 해나가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239페이지에 확인 문제 보시는데 개발행 허가 기준 5개 전부입니다. 그냥 보십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영의사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면적 요건입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하십니다. 현재 면적과 관련되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면적 요건을 달리 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있어서 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5자를 거울에 반사시키게 되면 아마 2자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적 중에 가장 개발 규모를 적게 해야 될 보전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를 개발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5천 미만인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미만을 거울에 반사하게 되면 숫자 2로 보이고 2가 적용되는 것은 딱두 개의 용도 지역만, 보전녹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3만 제곱미터와 관련되어서는 세 개이기 때문에 숫자 3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공업 지역은 3만 미만.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은 네개 용도 지역이 적용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 3, 4로 각각 구성되었다 생각하시는데 이를 뒤집어 놓으면 5입니다. 5천 미만은 도시지역에서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5천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고 3만 미만은 3개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만. 비도시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일 때 3만 미만. 그리고 4개 용도지역은 만 미만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4개 용도지역이 만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의 허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미만이라 말 쓰고 이상이라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 큰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묶어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란 이야기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그리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한줄 밑에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 이룰 것, 그리고 마지막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시설 설치부터 용지 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얘가 기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 요건은 5가지인데 크게 분류하면 3가지입니다.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3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2번만 잠깐 보십니다. 경작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후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다. 전답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다.
개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개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잠깐 보십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소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바로 3번 그냥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조건 붙일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로 오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죠. 기환경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사업이거든요. 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건 뭔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허가할 필요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친절하게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이 말 보게 되면 얘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패턴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 붙이는 경우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에는 의견 청취가 3번 있습니다. 조건 붙일 때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사업 부지에 개발사업 하게 되면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토속채취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맞추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준공검사 대상 아닌 것은 분할 적치 토지의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 두 가지만 준공검사 필요 없죠.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최장 5년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나는 기지개 기원한다. 한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3년. 기지개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전부 1년 연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딱 하나만 2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개발의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기, 지, 개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하는 경우로서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워낙 지문길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우리 그냥 기지개라 기억하시면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기지 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하면 3년 2년 합치면 최장 5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5번입니다. 환경 방지 등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은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5번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내는 패턴이 5번 지문입니다. 공공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지급 보증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5번 그냥 한번 보십니다. 대신 우리 4번 잠깐 봐주십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4번 맞죠. 도시군 계획사업 대신 개발행위,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에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1번 보시게 되면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개발이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분할 적치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6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7번 앞서 보셨던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8번 찾으셨죠.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성장관리방안부터 수립할 수 있는, 있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임의적 규정 두고 있는 것이 성장관리방안입니다. 다른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이지만 성장관리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1번 주거지역, 2번 계획관리지역, 3번 생산관리지역, 4번 농림지역,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는 비개발용도이고 딱 하나만 개발용도이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1번 찍을 거죠. 우리 말은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말은 항상 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보면 유독 하나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 찍겠다. 만약 막말로 이 주거적 없고 주거적 없고 계획관리적과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개가 나와 있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찍는다? 계획관리적. 그게 잘 찍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더라도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은 민간이고 딱 하나만 공공이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 찍으실 거고 넷이 공공이고 하나가 민간이면 민간 찍을 거죠. 그렇게 찍는 거라도 잘하시면 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의미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딱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용적률 최대 50% 강화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반항하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필요한 기반설을 원래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지만 돈 버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형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이 만약 해제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점 하여야 한다.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종합청사 앞에 세종 KTX 만들으라고 공무원 노조에서 프랜카드 하나 그려놨던데요.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 만들어진다? 금남면 일대.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 지하철과 연결되게 될 것이고 주변은 땅값 올라갈 텐데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요즘 매물 안 나와 있죠. 우리는 공부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 설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은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설 부담구역 제도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규모 크면 도시용관리계획으로, 규모 작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특방시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이방권자, 결정권자,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허가권자, 딱 세 사람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관할 관청이 행정청이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아니면 허가권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자도 누구이다?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는 관할 관청이 아니다. 그렇게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적하는데 도시계획의 심의 한다 안 한다? 느낌상 한다라고 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은 정치가이시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당연히 거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새로 설치할 기반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것인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 계획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시계가 수립되면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가 정해지거든요. 배치 규모가 정해지게 되면 그거 설치하는데 돈이 1억 드는지 2억 드는지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기반설 부담 계획이고 설치 계획과 별개입니다. 얘는 돈 내라고 하는 계획이고 얘는 어떤 종류의 기반 설치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 설치 계획에는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대학교는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으로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던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대학교는 빠진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설치 계획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고 1년 안에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게 되면 1년 사이에는 마음 안 바뀌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 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한다. 제가 안 하는 거 딱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세 가지는 주민 의견 정치 없다 말씀드렸다고 하면 저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반설 부담 계획은 주민 의견 정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계획은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사업하는 장소이다, 비개발 사업 장소이다. 기반설 설치하는 개발 용지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외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내용 다섯 개 담은 것으로 내용 하나 포함하게 되는 계획을 대체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사업 용지로서 개발 사업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건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역은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으로 딱 하나 개발진흥지구만
비도시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도시역입니다. 도시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반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설치할 기반설이 확정되게 되면 돈 내야 되거든요. 그 돈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반설 설치 부담금의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기반설 설치 비용에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부과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건물 건축 허가 받는 날부터 2개월 내 설치 비용 얼마인지 부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돈을 내는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은 부담금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만 사용돼야 되지 엉뚱한 곳 사용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특별 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국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걔를 일반 회계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코로나 사태 같이 갑자기 이상한 일 발생하게 되면 황급하게 재원 조달해서 집행할 때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특별회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이 얼마를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정립된 재원은 특별회계로 조성 관리돼야 되고 기반설 부담구역에만 사용되듯이 엉뚱한 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최근 유발계수 이야기 나오는데 유발계수는 잘 찍어주실 거죠. 그거 안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반설 유발계수와 관련되어서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의 비중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단독댁과 공동댁의 유발계수는 같다 다르다. 잠자는 곳이기 때문에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종합병원의 경우는 유발계수 같다 다르다. 종합병원은 환자가 24시간 입원해 있는 것으로서 많은 전기 수도 사용량이 발생하겠지만 학교는 요즘 야자 없거든요. 전기 수도 사용량이 병원과 비교하게 되면 현저히 낮게 책정되게 됩니다. 뭐 유발 계수를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 정도로만 아니면 찍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찍으면 정답이던데. 예, 그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요즘 계속 시험 나오는 것이 이쪽이거든요. 287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 사셨죠?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하여야 줄만 쳐놓습니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거든요. 1번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해제 이 말 보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건너뛰시고 4번 5번 찾으셨죠.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2018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120건, 130건이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답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정답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근데 해설 보면 3번 나와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광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서울이란 도시가 있다고 하면 서울에 뭐 대치동이든 역삼동이든 그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는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에 5%라는데 이 대치동 인구 증가율이 25% 이상이었다고 하면 이 대치동은 기반설 부담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세종시가 있고 이 세종시에 1생활권이 있는데 전체 인구 증가율이 50%이지만 1생활권의 인구 증가율이 25%, 30%라고 하면 그 차이가 20% 이상인 곳이죠. 그러면 1생활권을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완화란 말 그리고 20%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란 말 보이시죠? 반면 3번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설치 곤란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이지 기반설 부담 구역과는 관계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함께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건너뛰시고 2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다시 요약집 보시게 될 텐데 여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관한 규정 없이 용적률에 대해서만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을 보면 맞습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을 보면 맞습니다. 대신 이 건폐율 뒤에 50%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50%는 어디만? 용적률과 관련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이해해 주시는데 내가 만약 자제분이나 조카에게 돈 1,000원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오뎅이나 떡볶이 사 먹으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사 먹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 말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만? 용적률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건폐율을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틀린 주문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 50%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맞고 숫자 안 넘으면 맞습니다.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대신 숫자 나왔을 때는 뭐만? 용적률에 대해서만 강화시킨다. 그게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익혀주십니다. 얘는 시행령까지 고려해서 지문 구성한 것인데 이거 말고 건폐율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렇게만 좀 구분해놓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보셨던 이야기고 4번 찾았습니다. 기반설 부담,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 하며 부과 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 납부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라는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토지 등으로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도 20%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다. 우리 20%는 인구증가율과 개발행위 허가건수라는 말로 대신 했었습니다. 2번에 대해서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23번은 이런 건 하면 마음 상합니다. 대신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리얼번의 위락설은 밤 늦게 하는 거거든요. 전기, 수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락설이
유발 계수가 가장 높게 책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찍자. 이거 외우면 정신은 사납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가 결론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정신 사납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국토계획법은 12문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거 정리한다고 정신 사나우면 다른 것 안 되시거든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6번, 6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번 나중에 풀어봐 주십시오. 7번은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 대학입니다. 그리고 8번 함께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추정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예, 기반설이거든요. 대학은 설치하지 못한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도 관리구역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기반설 설치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한데 중복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얘는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중복 지정 못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뒀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니다. 얘는 앞으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27회 당시에는 리모델링이 대수선형이거든요. 대수선형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그러한 곳이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신청할 수 있는데 대수선하는 것은 고치는 거죠.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때만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지 대수선은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번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4번만 잠깐 보십니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의료시설은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24시간 사용하고 교육연구시설은 학교나 도서관이거든요. 짧은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잠깐 보십니다. 기반설치 비용 산정 시에 기반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용지 비용 추정했습니다. 우리 기반설로서 중학교를 만들게 되면 학교 만드는 공사 비용만 계산하겠습니까? 땅 비용도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땅도 사유지였으니까 그것 취득하기 위한 용지 비용도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치 비용 납부 시에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합니다. 얘가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기반 설치 비용은 건축 허가 받는 날부터 2개월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그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특별 회계 추천했습니다. 얘를 우리가 보셨기 때문에 기반 설치 비용은 해당 특방시군 전체 기반설치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에만. 전체 특방시군의 기반설치에 사용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래서 특별회계란 말 기억하시면서 설치비용 사용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국한해서 사용한다. 또는 연계된 것과 관련되어 사용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사용승인전시까지 기반설치비용 내야 된다. 부가 절차에 관한 사항, 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1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가능성이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지계획 수립 파야하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맞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의 수립 권자는 누구?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과정시장, 광역시장이 설치 계획 수립한다. 이 말 자체가 맞는 것으로. 특광 시군 요즘은 다 내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만 툭 던지면서 낼 수 있거든요. 1번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이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3번입니다. 광역시장은 국토법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보게 되면 틀린 것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 틀린 답으로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1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획은 1년 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11번은 주민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주민 의견 정치 따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청문 대상은 지키시고 1번은 지키시고 그리고 벌칙 안 하고 청문이나 벌칙은 한 10년에 한번 나오는데 이런 거는 틀려주는 게 예의십니다. 왜 이런 문제 만들었겠습니까? 제발 틀리라고.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걸로 하고 바로 농지법을 넘어가십니다. 농지법은 제가 다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다 하면 마음 상하기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나가실 텐데 이 농지법은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도시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 경영하는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업인 여부에 관한 사항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하고 농업 경영이 무엇인지 여기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인이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을 자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청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하는 것도 농업 경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물어보는데 작년에 시험에 농지에 관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농업인을 그래서 농업인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목표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이 농지법의 구성은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우리가 중개사법이나 또는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즉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은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지 소유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농업 경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히 대리 경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법이 바뀌게 되면
사용대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무상사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임대차라고 하면 임대료 지급하면서 농지 이용하는 걸 말하고 무상사용이라면 임대료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 대리경작과 임대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절대 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그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달걀 보게 되면 흰자 노른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란에 대해 정확한 생물학적 지식 배제하고 노른자 중요한 것입니까? 흰자 중요한 것입니까? 생물학적 이야기 다 빼버리면 노른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른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가 모두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노른자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흰자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그래서 네모나게 잘 정비되어 있던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얘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주변에 저수지나 관계수리설이 갖춰짐으로서 농사에 도움되라고 지정되는 곳이 있다면 걔가 보호구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걔를 농지 전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들어주십니다. 현재 농지 전용은 행정청이 하는 것과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립대학 만들기 위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협의 상대방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규모 큰 사업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반도체 공장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반도체 공장 만들 때는 규모 크다 작다 크다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 거쳐야 되고 규모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농가 주택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이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함으로써 농가 주택 만들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누가 협의해야 된다? 농림부 장관. 허가는 비행정청이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음으로써 농지를 공장 부지로 아파트 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농업인이 농가 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신고를 시군구청장에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현재 농지법은 적용 대상과 소유, 사용, 보전 이러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린 딱 하나만 잘 맞추더라도 문제 없거든요. 농업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텐데 이 농지법에서 정답 모르면 5번. 최근 15년 사이에 3번 빼고는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었거든요. 작년에는 3번,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79번과 80번이 3번, 4번 두 개 똑같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3번이 정답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법 실질시험 보시고 나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보통 8개씩 안분되어 있습니다. 1번 정답 몇 개? 8개. 2번 정답? 8개. 예외적으로 9개와 딱 하나 7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번호가 내가 지금 10개, 11개가 체크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열심히 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때 잘못 찍어가지고 체크된 게 있거든요. 빨리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 나중에 다 체크해보니 내가 열심히 알고 풀었는데 특정 번호가 두 개, 세 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내리 뭘로 찍는다? 그 번호로. 그러시면 점수가 달라지십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도 그렇고 학기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40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8개씩 안분되어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 번호가 7개, 하나 번호가 9개는 있지만 보통 8개씩이거든요.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뭐 딴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지법과 관련되어 1번 함께 봐주십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돼 있습니다. 1. 아, 예. 해설 보십니다. 해설 보십니다. 아니, 해설도? 아, 해설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해설에 농업인 범위 찾으셨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477페이지. 예, 477페이지. 477. 너무 많이 갔죠? 근데 국토계획법하고 농지법 좀 해놓는 게 나중에 찍더라도 뭔가 알고 찍어야지. 아예 생판 모르고 찍으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잠깐 얘만 보고 좀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우선 해설 보시게 되면 기억 차셨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다른 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 원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농지 원부에 등재된 때만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우리 흔히 한 평에 3.3제곱미터이죠. 그래서 33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온실 등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라면 이분은 무엇 대상이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언번에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른 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는 누구이다? 농업인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돈이 많아 이런 농지를 소유한 분도 계시지만 내가 농업에 종사해서 돈 벌어서 농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땅은 없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년 중에 90일 이상인 자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추나 그런 야채 심게 되면 수확하고자 한다면 보통 3개월 지나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얼마? 90일 이상이라고 하면 이분도 농업인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330, 시설 아닌 곳이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 90일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채소에 대한 수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도 농업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대가축은 소 말을 말합니다. 두 마리. 중가축은 돼지입니다. 소가축은 토끼를 말하는데 100마리. 가금률이라고 하면 닭이나 오리를 말합니다. 1000마리. 그리고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한 자. 이들이 농업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돼지 10마리가 소 두 마리와 가격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가축은 돼지를 말하고 대가축인 소를 말합니다. 그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탕이 많았습니까? 꿀이 많았습니까? 둘 다 귀했는데요. 그래서 양복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벌통, 이왕벌 10마리 있는 벌통 10개 있으면 걔가 소 두 마리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축 두 마리와 돼지 10마리는 가격 같고 꿀벌 10군과 돼지 10마리는 가격이 같다. 토끼는 100마리, 가금률은 1000마리 있어야만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10, 100, 1000, 10은 가격 기준으로 1962년도에 가격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 두 마리 없지만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120일 이상이라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 삼겹살 먹는 날이 언제입니까? 3월 3일 날.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새끼 돼지 보기 위해서는 축산업 종사했을 때 333 필요하다고 합니다. 돼지를 3개월 이상 키우고 3주 이상 키우고 3일 키우면 이게 새끼 돼지의 가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면 대충 90하루에서 92일이 될 것이고 3주라고 하면 20일이고 3일 더하게 되면 아마 115일, 116일이거든요. 그거 대충 넉넉하게 계산하는 것이 축산업의 종사한 기간이 얼마? 120일 이상인 자라고 하면 그분들은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962년도에는 소가 많았다? 나는 그 상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게 정답이지만 그 당시에 소 거의 없었습니다. 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고 하면 새끼돼지 키워가지고 돈 버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보니 그 돼지의 가임 기간을 고려해서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얼마? 120일. 90일은 채소를 수확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90일 정해놓은 것이고 새끼돼지 키우는 것을 고려해서 120일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그분은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우리 농업경영 추천했습니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러면 우리 서울에 거주하시다 보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사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 팔면 그게 판매액이 120이거든요. 그건 농업인 아닙니다. 여기 농업경영은 뭐한? 다 지워버렸지만 작용하거나 위탁경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수확한 농산물이 농업경영으로 생산한 농산물이거든요. 1년에 120만 원 팔면 한 달에 10만 원 팔면 그분을 뭘 한다? 농업인으로. 그래서 우리 서울대 자녀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농업인 돼야 되죠. 한 10년 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사다가 농업인으로 등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업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료 사용했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취소당하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농업경영. 여기에는 임대차 포함된다 빠진다. 작용하거나 위탁경영. 작용하거나 위탁경영하는 때에만 그렇게 얻어진 농산물 연간 120만 원 판매했을 때 농업인이 된다. 그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토대로 1번 보십니다. 1년 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한 자. 축산업은 333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충분히 농업인입니다. 2번입니다. 1200조미터의 농지에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한 자. 농지 소유가 1000 이상이거나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농업인이거든요. 2번 농업인입니다. 대가축 3두 사육하는 자. 둘, 10, 100, 1000이었죠. 그래서 농업입니다. 가금육 1200마리 사육하는 자, 농업입니다. 농업경영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 원인 자, 120,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은 작년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시험 나올 일 없고 일단은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